일제 강점기 종로에는 조선의 상권을 보호하는 부마적 폐가 있었는데 일본 야쿠자로 이루어진 하야시의 혼마집회와 종로 상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부마적은 오랜 전쟁을 그만두고 혼마집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부마적의 부하 쌍칼은 반기를 듭니다. 쌍칼은 부마적에게 도전했지만 패배하고 종로를 떠나게 됩니다. 쌍칼의 부하였던 김두한은 뒤를 이어 종로를 다시 재건하려 하는데 야인시대 스토리 시작합니다. 구마적과 의형제를 맺은 괴력의 사나이 신마적은 김두한에게 행패를 부리며 시비를 겁니다. 신마적이 패배하자 부마적의 부하들이 김두한을 급습하는데 김두한은 이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마침내 부마적과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부마적이 쓰러지고 김두한이 종로의 오야붕이 되자 하야시는 가라데고수 시바루를 투입시킵니다. 김두한의 부하들이 패배하자 직접 나서게 되는데 오래전부터 김두한을 노리고 있다 종로경찰서의 미아 경부는 일본 유도 챔피언 마루오카를 영입합니다. 종로패는 마루오카에게 개멸되어갔고 결국 김두한과 결투를 신청하게 되는데 하야시는 종로를 장악하기 위해 김두한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신복 가미소리를 출전시킵니다. 가미소리의 함정에 빠진 종로패들은 일본 수사들에게 체포되었고 결국 김두한 혼자서 혼마집회와 싸우게 됩니다. 김두한은 하야시를 무찌르기 위해 혼마치로 쳐들어갑니다.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마지막으로 미아 경부를 잡기 위해 김도환이 나섭니다. 이 게임은 드라마 야인시대의 인기가 많아지자 제작되었으며 특이하게 EP는 시라손입니다. 국산 게임이지만 SNK게임을 너무 똑같이 표절하여 논란이 생기기도 하였죠. 아무리 봐도 표절이 많네요. 게임이 망해버린 탓에 SNK에서도 따로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